세종과 소원왕후의 첫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8세의 세자에 책봉됩니다. 희빈 김씨와 결혼을 했으나 김씨는 세자의 사랑을 얻으려 주술을 이용하다가 발각되어 폐위됩니다. 두 번째 세자비는 궁녀와 동침하는 등 동성애 기질을 보여 폐위됩니다. 세 번째 세자빈 현덕왕후 권씨가 단종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산업병으로 사망합니다. 이후 세자빈을 들이지 않아 조선왕중 유일하게 왕후가 없었습니다. 인품이 관대하고 학문을 좋아했고 강우량 측정기인 치국이를 발명할 정도로 천문학과 산술에 뛰어났습니다. 세종은 건강이 악화되자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8년간 하게 합니다. 세종이 사망하자 29년간 왕세자로 지내다가 37세에 즉위합니다. 오행사상에 기초한 오이진법이론에 따라 군제를 오사로 개편합니다. 화차신기전을 백발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합니다. 왕족을 견제하기 위해 신궐을 강화시켜 충신들에게 세자의 보좌를 부탁합니다. 즉위한 지 2년 3개월 만에 등에 난 종기인 등창이 악화되어 39세에 사망합니다. 대리청정까지 합하면 통치기간은 10년이 됩니다. 능은 구리시 동구릉 내의 현릉입니다. 첫 댓글을 참고하세요.